제가 오늘은 36번째 방송입니다. 36번째 방송. 벌써 7월 4일입니다. 네. 2017년도 반이 지나갔어요. 반이나 남았지만 반이 지나가서 7월도 벌써 4일째 지나갔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승급을 했습니다. 저희 코테라라는 협회에서 컨설턴트의 직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직급을 승급을 했어요. 승급을 해가지고 지금 기분이 좀 좋은 상태고요. 잠시만요. 또 승급하다가 축하면 되었네요. 톡 하나만 딱 드리고 방송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승급은 승급이고 방송은 방송이니까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풍선 와우 사랑합니다. 별풍선 사랑합니다. 연합회님을 사랑하는지 별풍선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제가 그래서 제 파트너 컨설턴트도 많이 늘어났고 저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좀 더 잘 되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어떤 뉴스로 시작을 해볼까요? 짜잔. 네. 중진공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DHL 코리아. DHL 코리아. DHL이 어디죠? DHL 코리아. DHL이 뭐죠? 배송 택배하는 물류회사잖아요. 그죠? 네. 중진공과 DHL 코리아가 인천 게이트에서 중소기업 해외 직접 판매 지원을 활성화시켜주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직판을 할 수 있도록 직접 배송을 해주는 걸 DHL이 해주나 봐요. 그래서 해외 직판 사업은 이런 겁니다. 중진공에서 해외 직판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DHL 인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전 세계 220개국의 소비자 집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택배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배송료는 인하되고요. 국제 특성 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거라서 이제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중진공에서 2022년까지 중소기업 주도형 전자상거래 시장 파워셀러 일자리 창출 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을 지원하는 걸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판매한 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죠? 전자상거래, 해외, 역시 직구 쇼핑몰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제 멘티 기업 하나가 있는데, 그 멘티 기업이 그 한국인이 아닌데, 자기 모국으로 한국의 물건을 직구를 하려는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쇼핑몰이죠. 그러니까 쇼핑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한국에서 그 현지 나라로 보내주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들은 그런 회사가 이런 걸 이용하면 되게 좋겠네요. 그죠? 떡볶이 같은 음식은 배달 못하겠지만 네. 아, 또 하품이 잠깐 다음 뉴스는요 10년이 가도 저를 사랑할 겁니다. 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경상남도가 하반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2천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상남도는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천억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9일날 융장 그 상반기에는 2,500억을 지원했는데 하반기에 2천억을 경상남도 돈이 많은가 봐요. 그 이제 지원한 자금은 경영안전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각각 1억 원씩 1천억 원씩 7월 3일부터 어제부터는 협약은행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거고요. 이자는 연리 2.0. 와 좋네. 신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나 경상남도 기업정보 포털 사이트인 biz.경남.go.kr 이런 사이트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기업지원단장인 백유기님은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서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자금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시설 투자 증대와 인프라 확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의는 여기 전화번호 있죠? 경상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 또 CD가 반응하네요. 일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합회님도 경남도 여기 문의해가지고 별풍선 좀 한 100개씩 쏴봐요. 다음 뉴스는요? 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중소기업이 신흥국 홈쇼핑을 시작하는 공략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흥국이 어딜까요? 인도네시아 같은데, 그죠?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건데요. 무역협회는 삼성도 코엑스에서 그 2007년 신흥시장 홈쇼핑 업체 초청 상담회를 개최한 그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곳에 홈쇼핑 운영하는 업체들을 초대해가지고 상담회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진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홈쇼핑 업체인 메르디스, 베트남의 VTV라는 현대 홈쇼핑, CJ 홈쇼핑 등 10개국이 25개사 36명의 구매 담당자가 방한을 해서 중소기업들과 상담을 이틀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상담을 통해서 화장품, 생활가전, 의류, 아이디어 상품 등 160개 국내 기업체가 상담해서 50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귀염이 저는 이런 거 못해요. 귀염이. 일단 안 귀엽잖아. 아재가 무슨 귀여워. 이 방송의 컨셉을 이해해 주세요. 귀여운 방송이 아닙니다. 치치님 어서 오세요. 네, 다음 뉴스는요. 이번 인천시 뉴스입니다. 인천시. 인천시는 3, 4분기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1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쪽했다 쪽. 처음으로 한번 해봤다 쪽. 우리 애한테밖에 안 하는 건데. 데스크 치치님이 나갔다 들어 다시 줬어요. 깜짝 놀랐나 봐. 인천시는 인천시를 해놓고 내용은 한국무역협회네요. 패스. 중기청과 중진공이 중소기업 투자 지원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우수한 중소기업과 자금력을 갖춘 국내 벤처 투자자를 모아서 후속 투자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성의 없음? 됐어요? 아저씨가 이 정도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칠치님 다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단순히 정치자금 금융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실제적으로 벤처 투자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답니다. 뭐 저기 8개 중소기업과 9명의 벤처캐피탈 투자자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코테라 뉴스입니다. 네. 당근? 데스크77님 혹시 전문위원님이세요? 누군지 모르시겠네. 모르겠네. 당당님이 모르시는 걸로 보아. 당연히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인가 보다. 당연이라니요. 전문위 아닌 분도 제 방송 보거든요. 네, 코테라 뉴스는요. 코테라에서 운영하는 정치자금 평생 교육원의 7월달 특별 세미나 일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세미나가 진행이 되죠. 이번 주 목요일날은 특허 전략 A to Z, 그리고 기업부서 연구소 설치 전략 A to Z, 그리고 월요일날은 녹색 기술 인증받는 방법,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날은 창업투자와 중진공 대출 통한 벤처기업 확인 전략, 그래서 기술 평가 보증, 기업 벤처기업 확인 전략, 그리고 이노비즈 기업 확인 전략까지도 와
이런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군요. 그리고 7월 12일 날 수요일 날은 메인 비즈 확인 알아보기. 박상희 선임 전문위원 빅머니님이 강의하시네요. 그죠? 그리고 7월 21일 날은 SNS 마케팅 A to Z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제가 한번 강의도 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짝 짹짹. 좋아. 최고 최고. 맛있는 거 사 드릴게요. 블랙 벨트 승급됐는데 맛있는 거 사 드릴게요. 그리고 기업 창업 지원 대치 프로그램도 강의가 있고요. 예, 마이스 산업 동향 프로 브리핑도 강의가 마가녹 선입 전문위원이 강의를 7월 28일에 진행하네요. 네. 좋은 강의들 많이 있으니까요.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전문위원님들 공짜인 거 아시죠? 전문위원님들 강의 들으세요. 네. 여기서 써있잖아요. 그죠? 전문위원님 일반 회원은 5만원이고 정회원들은 무료고. 네. 네. 또 하나의 코테라 뉴스는요. 2017년도 코테라 민간 투자 회원을 모집합니다. 네. 저희 협회가 많은 기업, 멘티 기업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정말 좋고 건강한, 건실한 기업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이제 투자자분들,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 투자 유망 기업으로 투자 유치 제안서를 제공하고 희로가 투자 가능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현금 1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엔젤 투자가 됐든 개인 투자가 됐든 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투자해서 좋은 양질의 투자 상품도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18 예 이런 18 땡큐 이런 18 땡큐 다음 네, 마지막 뉴스는요. 마지막 뉴스는요. 짜잔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공의 이전표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한국기술개발협회 박태진 위원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진짜예요. 제가 인터뷰했어요. 서울창업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사인데요. 여기서 저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울창업신문은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상가연합회장처럼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주로 보는 신문인데, 인터넷신문인데,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저희가 가능한지를 갖다가 인터뷰를 해가셔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6월 30일날 기사가 나왔네요. 그죠? 보이지 않는 성공의 이정표가 되다라는 멋있는 제목을 뽑아주셨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이 신문사도 중소기업이잖아요. 신문사 중소기업이잖아요. 그죠? 이 신문사 기자분이 열심히 제 인터뷰를 하더니 가서 대표님한테 보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오늘 연락이 왔어요. 저희도 컨설팅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저희는 당연히 컨설팅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조만간 이 서울창업신문이 제 멘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고요. 다음 순서는 기업 소개입니다. 기업 소개. 예. 자,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먼저 화면을 볼게요. 이미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네. 제목이 나왔죠? 당뇨병 관리 스타트업이네요. 당뇨병을 관리해주는 스타트업이고요. 닥터 다이어리라는 회사입니다. 밑에 보여진 사진은요. 그 이제 당뇨병을 관리해줄 수 있는 어플, 닥터 다이어리의 스크린샷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미지가 잘 안 보일 건데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게 불고기 버거는 먹어도 되는지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치를 관리하기 때문에 음식을 아무거나 못 먹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과 오늘 하루 종일 어떤 걸 했는지. 감사합니다. 우와 연합회님 별풍선 돈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만하십시오. 아우 난 너무 좋지만 그만. 우와 굿. 그래서 일단 이 회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런 회사입니다. 닥터 다이어리라는 회사는요. 당뇨병 환자들 혈당 관리 기능 및
당뇨 전문 콘텐츠, 그리고 커뮤니티도 있고, 당뇨 환자들 커뮤니티도 있고, 당뇨 환자의 특화된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는 어플입니다. 다 있는 포탈이네, 그죠? 2016년, 작년 11월에 출시가 됐대요. 작년 11월에 출시가 돼서 1년, 한달 만에 플레이스토어 전체 인기 앱 7위. 2개월 만에 당뇨 관련 앱의 1위. 누적 다운로드는 4만에. 4만 명의 당뇨 환자가 이 앱을 받은 거죠. 그만큼 정말 니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가 200만 명이래요. 200만 명. 234만 명인 건가 돼. 200만 명의 당뇨 환자가 있는데, 이 당뇨병 환자들은 평생 혈당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고요.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혈당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일종의 스트레스이면서도 꼭 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건데, 이거를 관리해주는 어플을 만들었는데, 이걸 왜 만들었냐라고 봤더니, 이 당뇨 닥터 다이어라는 회사의 대표님도 송재윤 대표라는 분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당뇨병을 앓아온 환자래요. 실제 당뇨병 환자고요. 10년 가까이 투병을 하면서 자기가 당뇨병 환자의 고충을 몸소 겪은 분이죠. 자기가 당뇨병 환자로서 겪은 일을 갖고 기반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혼자만의 아이디어를 갖고 만든 게 아니고, 앱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당뇨병 환자이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는 분들만 찾아가지고 개발에 참여시켰대요. 그러다 보니 진짜 실제적인 어플이 나온 거고요. 닥터 다이어리는 혈당 관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주간미 월간 건강보고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이 건강보고서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이 건강보고서를 보고서 의료진과 상담이 가능한 정도로 굉장히 체계적인 데이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앱인 것 같고요. 당뇨 전문 운동 가이드를 제공하고요. 특화된 전문 쇼핑몰도 최근 런칭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240만 명 가까운 당뇨 환자들이 알게 되면, 지금 4만 명이 보고 있지만 200만 명이 보는 것도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자기가 몸소 겪은, 그러니까 사업을 할때 그런 거 있어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낚시 가게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물론 당뇨병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당뇨병을 잘 아시는 분이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투자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헬스케어 관련된 스타트업에만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응원합니다. 네. 좋은 일 하시는 분 같습니다. 다음 코너는요. 네. 이번에는 이런 제품 어때요? 라는 코너입니다. 해외에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어떤 상품을 소개할까요? 어떤 상품일까요? 기대되십니까? 우리 저기 연합회님이 별풍선 20개 쏘시고 사망하셨습니다. 댓글이 안 올라옵니다. 네. 별풍선 쏘고 파산하셨나 봐. 오늘 떡볶이 판다는 다쓴거 아닙니까? 별풍선에? 아, 농담이죠. 다음은 제가 오늘 소개하는 제품 바로 되게 귀여운 제품이에요. 짜잔, 이겁니다. 약간 포켓몬처럼 생긴, 아니, 포켓몬이 아니고 뭐죠? 이거 무슨, 뭐죠? 핑맨 같이 생긴 약간 이상한 제품인데,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 마이크 배경소음 조절기라고 하는 윈드 블로커라는 제품입니다. 윈드 블로커라는 제품이고요. 패크맨 맞아, 패크맨. 제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요. 패크맨. 네. 스마트폰을 통화할 때 보면 늘 조용한 데서 통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전화를 하다 보면 소음이 많은 곳에서 전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곳에서는 그 소리를 안 들리게 하려고 막 이렇게 손으로 막기도 하고 막 바짝 붙이고 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여기는 윈드 블로커라는 제품은 소음이 많은 곳에서도 이런 잡음을 없애도록 만드는, 마이크에 바람막이를 다는 것처럼 만든 제품이에요. 깔끔한 통화를 원한다면 윈드 블로커라는 제품을 추천한다는 거죠. 작은 발포고무 재질 제품이고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마이크를 덮으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방송 같은 데 가보면 카메라의 마이크에 스펀지가 생기게 달려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람을 막아주는 거죠. 소음을 줄여주는. 예, 소음을 제거해주는 그런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스마트폰에다 마이크를 달수 있게 하는 거죠, 그죠? 스마트폰의 마이크 부분에다가 아까 요 부분을, 여기 홈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마이크 부분에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 찝어주면 언제나 소음이 눈에 띄게 감소되는, 통화 속에 깨끗하게 통화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는 화면만 제품만 캡처했는데 약간 열쇠고리처럼 고리가 달려 있어서 필요할 때만 갖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만 딱 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소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가장 빠르고도 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윈드 블로커는 필요할 때 붙였다가 필요 없을 때는 뗄수 있는 아주 탈착 가능한 제품이고요. 현재 14.95달러에 시판 중입니다. 색상은 검은색, 회색, 귤색이 있답니다. 저도 이거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14.95달러면 얼마 정도죠? 한 15,000원? 네. 아주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방송 끝나고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도 전화통화 많이 해서. 와,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100개! 몇 개! 몇 개! 몇 개다! 대박! 대박!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개입니다! 와우! 대박! 대박! 최고, 최고, 최고! 연합회님,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연락하시면 맛있는 거 사줄게요.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네, 감사합니다. 평 1년간 내내 받은 별풍선보다 오늘 받는 게더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오늘 뭐,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래? 오늘 웬일이래,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 대단하다, 진짜. 대박. 별풍선 100개 받은 BJ 나밖에 없어. 코테라 TV에서는. 대박. 자, 우리 또 그래서 연합회님이 좋아하는 코너를. 아, 오늘 장사가 좀 되셨구나. 아, 역시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회님 떡볶이 장사 잘 되라고 맨날 기도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사랑해용. 네. 다음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기보 대체 승인으로 벤처를 인증할 때 기보 보증 수수료가 통상 몇 프로인지요? 아울러 이제 보증을 받은 8천만 원 이자율과 상환 방식도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건 뭐냐면 벤처 인증을 받을 때 기보에 보증을 받아가지고 보증 한도가 8천만 원이 넘으면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그 이율이 몇, 예. 방송이 살아났습니다. 네, 맞아요. 별풍선 100개 받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서를 발급해준 기관이고요. 대출은 은행에서 받는 거죠. 은행에서. 그래서 그, 다만 이제 보증서를 가지고 담보로 해서 받는 거고요. 이제 대출금리는 이제 고정금리, 고정된 특별금리인데 보통상 2%에서 3%대 연리. 이 정도고요. 상환은 거치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플러스 원리금은 균등 상환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데 일반 융자는 금융기관에서 정한 대출 심사 규정에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금리와 상환 방식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기보를 통해서 벤처기업 확인 방법은 보증만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8천만 원, 그러니까 1년 미만은 4천만 원, 1년이 넘은 기업은 8천만 원의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벤처 인증만 받으면 되니까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 이제 기보 보증을 통해서 대출 받으시면 연리는 2%에서 3% 정도의 이자율과 거치 기간 플러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요. 다음 질문은요. 영농법인인데 영농법인의 저온 창고를 짓는 시설 자금을 받고 싶습니다. 영농법인으로 하여 저온 창고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금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 정책 지원금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대답이 예측이 되죠? 김치를 만드는 회사의 김치 저장 창고를 만드는 시설 자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영농 또는 영업법인을 만든다고 해서 저온 창고 시설 자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종과 아이템별로 다양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자금 활용도에 맞는 자금을 찾기보다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융자 지원금이냐, 무상한 조건의 정부 추정금이냐를 먼저 결정하시고, 융자 지원금의 경우에는 시설 자금이냐, 운전 자금이냐 구분하고, 자금 조달에 필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설득을 하면 됩니다. 그런 후에 자금 조달이 되면 저온 창고를 신축을 하면 됩니다라고 답이 나왔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특정 케이스에 맞는 자금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쓸수 있는 지금 자금을 받아서 시설 자금으로 쓰시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이제 이런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대강 아시죠? 그죠? 다음 질문은요. 제조 도소매 겸업 사용자 사업자의 연구 전담 부서입니다. 제조업도 있고 도소매 사업자도 있는 겸영 사업자의 연구 전담 부서라는 질문입니다.
제조와 도소매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경영학과 출신의 직원을 연구원으로 지식기반 서비스 목적, 연구 목적의 연구 전담부서 신고가 가능한지요라고 물어봤습니다. 기업의 주업종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경영, 겸영, 겸해서 경영한다는 거죠. 예. 두 군데 운영, 회사 두개 운영하는 거예요, 두 개. 떡볶이집도 하고 김밥집도 하나 봐요. 기업의 주업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하는 16개 지식기반 업종의 하나여야지만 지식기반 서비스 사업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정신민 카페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 링크를 넣진 않았지만 정신민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그러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하는 16개의 지식기반 업종 중에 하나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제조와 도소매 업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지식기반 서비스 사업이 아니죠. 네. 그리고 지식기반 업종을 만약에 선정이 돼서 지식기반 업종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기업부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인정신고를 할때 연구전담요원이 자연계열 졸업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것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지식기반 서비스 연구 사업의 경우에는 이공계가 아닌 사람이 연구전담부서의 전담요원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팁입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네. 막간 홍보 시간입니다. 네.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시험을 봅니다. 네. 지금 7월 3일부터,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저, 기업 R&D 지도사 과정이 새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9분의 신입 예비 연문위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교육받은 28기 분들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화요일 날 필기 시험과 8월 3일 목요일 날 실기 시험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 시험을 통과를 하시게 되면 기업 R&D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제가 심사를 해볼까요? 네. 제가 사실은 지난, 그러니까 이제 8월 달 말고 6월 달이죠. 6월 달 이제 심사 때 심사위원을 참가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시험,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시험을 봤죠. 1월에 시험 보면서 제가 시험을 보던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네, 예, 저 보기엔 다들 저 되게 잘해요. 네. 저희 큐피닷컴입니다. 저희 큐피닷컴에 들어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들어오시면 요즘 신제품 많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근조화한 제품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먹는 산소수, 농축산소수라고 하는데, 이건 나사에서 만든 겁니다. 나사에서, 그러니까 우주인들,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우주인들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네, 먹을 수 있는 산소수. 네, 그래서 이거를 만든 건데, 여기 보이는 이제 ASO라고 하는 ASO 스포트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게 6만 원이에요, 6만 원. 근데 이게 되게 좋아요. 일단 이제 물에다 타 먹거든요. 물에 타 먹을 수 있는 건타 먹으면 이제 뇌 회전이 되게 활발해져 가지고 머리가 쌩쌩해지고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국가대표 운동선수들, 미국의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이 물을 박스로 사놓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선수 물한 6만 원이 거의 진짜 근데 우주에서 먹는 물이니까 비싼 거지. 그리고 이 물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사가셨는데 저 큐피 사지 않고 딴 데서 사셨는데 그분이 뭐 사셨냐면 그 어머니가 치매 환자세요. 어머니가 치매 환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치매나 뇌졸중 같은 뇌질환 환자들은 뇌에 그 산소가 공급이 잘안 돼서 그 상태가 점점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시켜주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서 산소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죠? 그 산림욕 같은 것도 되게 추천을 하는데 이런 산소 농축산소수 먹는 것도 되게 좋다고 해서 그분이 사가셨어요. 그래서 물을 먹어보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신제품이 계속 추가될 거고요. 저희 먹는 제품들도 지금 얘기 중인 게 간장게장, 양념게장 같은 것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제품을 지금 저희가 주문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먹어볼 겁니다. 네. 하여튼
신제품이 많이 추가되고 있으니까 저희 큐피탑과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배송 메시지란에 꼭 BJ 뭉치가 추천했어라고 써주세요. 그래야 저도 좀 조금 생겨요. 네. 물론 오늘 연합회님이 오늘 별풍선 100개 써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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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풍선 100개 감사해요. 네. 조만간 환전하겠네. 네. 자, 마지막 순서, 벌써 마지막 순서예요. 벌써 9시 31분이야. 와. 9시 시작했는데 9시 31분이 됐어. 우리 오늘 내가 되게 방송이 재밌었어요. 별풍선을 100개나 받아가지고. 예, 재밌어. 그래도 과제 해볼게요, 일단. 오늘 추천 과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2017년, 2차가 빠졌네. 2017년도 2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수주한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총 사업비 60% 이내에서 1년 동안 네, 지원해 주는 과제입니다. 네. 얼마일까요? 1.5억에서 예, 2억까지. 1.5억에서 2억까지. 야. 경기도에 있는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은 1년에서 2년 안에 1년에 1.5억이나 2년에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네. 경기도에 있는 기업, 그러니까 이제 안양은 어딜까요? 안양? 안양은 경기도 북부가 아니네, 그죠? 경기도 북부소재인가? 이게 뭐지? 경기도에 있는 기술개발 가도 했으면 좋겠는데, 제 멘티 기업이 그 안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지원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다른 과제가 하나 돼가지고, 그 과제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바빠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북부가 우성에 남부 된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추천하는 과제는 2017년도 제2차 경기도 기술개발 과제입니다. 예. 짜잔, 한번 경기도에 계신 분 있으면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저 연합회님이 기대하는 깜짝 소식이 있습니다. 깜짝 소식. 연합회님이 좋아하는 소식이 뭘까요? 연합회님이 기대하는 소식이 뭐가 있죠? 맞습니다. 세비제이입니다. 세비제이 지연님. 네, 감사합니다. 짜잔! 저희 협회에 그 코테라 TV에 두 명의 새로운 BJ가 출연합니다. 쭈니도 있고. 몇 시에 방송하는지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나온 거고요. 짜잔, coming soon! New BJ, BJ 쭈니! 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할것 같고요. 예.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방송할 거고요. 쭈니님은. 그리고 또한 명의 신입 BJ가 들어왔습니다. New BJ, BJ 카인입니다. 카인, BJ 카인. 카인과 아벨크 카인인 것 같아요. BJ 카인. 예, 수요일 날 오후 밤 10시. 예, 밤 10시에 합니다. 사진 조만간 저기 정신미 카페에 뜰 겁니다. 지금 우리 저 디자이너님께서 열심히 그 포스터 만들고 있으니까요. 제가 사진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방송에서 보시고요. 제 핸드폰에 사진 있나 봤더니 없어요. 그 보여줄 수가 없네.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쭈니님보다 나이가 어려요. 쭈니님보다 나이가 어려요. 이게 무슨 일이래, 진짜. 이게 내가 진짜 컨셉이 아재 방송이었는데, 진짜 아재가 될것 같아요. 쭈니님보다 더 어린 분이, BJ 카이님, 네. 대학을 갓 졸업하신.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뉴 BJ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수요일 날부터 방송하게 될것 같습니다. 연합회님 좋으시죠? 네. 이제 내 방송 안 보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 별풍선 100개 쏘고 만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지난번 BJ 쭈니님처럼 BJ 쭈니님이나 BJ 카이님 방송 준비를 위해서 한번 정도 저제 방송에 한번 출연 또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꼭 한번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폰서님 BJ 빅마니님 어서 오세요. 네. 다른 분을 초대할까요? 우리 강지연 의원님을 초대해 드릴까요?
짜잔, 오늘 뉴비지 두명 소개, 뉴비제이 두명 소개하는 걸로 해서 오늘 방송 순서를 마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내용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고 40분에 방송 마칠게요. 네,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이제 제 방송에 저기 열혈 상관업회님, 네, 별풍선 100개 써심으로써 열혈팬 되신 회장님 되셨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뉴비디 계속 신청받고 있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요, 아직은 협회가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나중엔 되면 둘다 삐까삐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단계 협회는 둘다 내가 하는 만큼 버는 거죠.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100개 장사 잘 돼서 100개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최고. 다음 주에 뵐게요. 방송 끝. 여기서 마칠게요. 네. 바이바이. 마우스 사라졌어.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바이바이.